안녕하세요. 성경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유튜브를 보고 낚시하는 사람들 거를 보고 하나가 뭐가 잘못돼 있기에 제가 아침에 오늘 좀 빨리 좀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채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낚싯대에서 불매 내가 좋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빨간 구슬, 단디 보십시오. 요 빨간 구슬을, 요거를 돌려줄 때, 요 빨간 구슬을 돌려줄 때, 요 애를 돌려줄 때, 요게 두 분을 돌려줘야 됩니다. 한 번만 돌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자, 한번 돌린 거를, 이거는 지금 두번 돌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번 돌린 겁니다. 자, 딴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두번 돌린 겁니다. 자, 한번 돌린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들이 도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할 때, 낚싯줄을 다 한대 보십시오. 줄 자체를 다한대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자체는 어저께 그 사람들이 도다리를 잡으면서, 방송에 도다리를 잡으면서, 요거 자체를 자동이다, 이라 하더라고요. 요거 자체를 자동이다, 이라 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요거 자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벌써 내가 손을 떼보겠습니다. 자, 파마가 생깁니다. 자, 파마가 생긴 데 하고, 자, 이래 파마가 생긴 데 하고, 이거 한번 돌린 데입니다. 자, 두번 돌린 데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두번 돌린 데는 어떻습니까? 깨끗하지요? 포가 나시죠? 자, 이거는 한번 돌리면 됩니다. 이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낚싯줄이, 아까 저기 단디 잘 보시라 했는데, 이 낚싯줄이 나일론 줄이기 때문에, 동그라해야 정상인데, 잘 보시게 된다면은, 네모나게 지금, 낚싯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네모나게 나옵니다. 동그란 게 아니고, 땡기 보게 된다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땡기 보면은, 이렇게 밀려가지고 갑니다. 그쵸? 이제 안 보이지요? 자, 손을 떼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파마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이 채비를 쓰겠습니까? 이 채비는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지 마십시오. 이 채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바늘이 해가지고 낚시를 하고 원투를 치가지고 도다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가 여걸림이 발생된다 이러면 나중에 입질 왔다 이러 한다면은 요는 위에서 요 파마가 생겼는데 요 근방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도 요 채비를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방송에서 그 사람은 이거를 자동이다 이래 하더라고요. 이거를 자동이다 이래 하더라고요. 낚시 좀 해본 사람들은 초보인들이 물었을 때 요거 두 번을 돌려주고 두 번을 돌리라고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터지 나가더라도 지금 요게 거는 위에 거는, 요게 거는 정상입니다. 자, 깨끗하잖아요. 요거는 정상입니다. 요거는 내가 손에 한 두어 풀로 감아 보겠습니다.
손에 한 두어플러 감아 가지고 요거를 한번 땡기 내리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에 감았습니다. 자, 요거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요거는 땡길라 그래도 아이고 손이야. 아무리 땡기도 저 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이거 자체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이 채비는 여러분들의 몇 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낚시 끝나고도 다음에 여기에 끝머리 여기에서 바늘 묶는 중에서 여기 바늘만 빼시고 나면은 요 채비는 다음에 여기 바늘만 사가지고 다 쓰면 됩니다. 달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재활용이 되겠죠. 이런 채비를 쓰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요 채비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낚시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초보인들이 물었을 때, 초보인들이 물을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두어플로 돌린 걸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